자, 오늘은 경차 스페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8대의 경차, 저희 카카오모터스 총 8대의 현재 지금 경차가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류모닝 2012년형이고요 자, 무사고 5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주간 라이트, LED 주간 라이트, 주간 주행등이 탑재된 모델이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접이 미러는 이 옵션 사양에서 빠진 차량이고요. 자, 주행 거리가 58,00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고, 풀 오토 에어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동 에어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 가죽 시트와 열선 시트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8,000km 실 주행 거리 2012년형 모닝. 이 차의 가격은 500만 원에 드리고 있고요. 자, 뒤에도 한번 볼까요? 전부 광택과 코팅 모두 완료된 상품이고요. 자, 다음 스파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쉐보레 스파크. 이 탄탄한 차체 강성을 자랑하는 쉐보레 스파크고요. 역시 2012년식 모델로 11년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요. 34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년식에 5만km 되면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죠.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 음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9,000km 실주행한 스파크. 뭐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듀얼 에어백, ABS, 가죽 시트와 MP3,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형이지만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블랙박스는 요즘엔 좋은 걸로, 싸고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블랙박스 정도는 업그레이드 하시고 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 역시 광택과 클리닝 모두 완료한 상품이라 상당히 깨끗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차량, 자, 올류모닝입니다. 올류모닝 스포츠 사양이고요. 스포츠 사양이다 보니까 그릴에 빨간색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닝 대비 조금 더 스포티한 이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역시 유사구입니다. 그 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시세 대비 대폭 저렴하고요. 단, 이 주행거리가 4만 킬로에 불과한 이런 짧은 주행거리가 또 장점이기 때문에 13년식에 4만 킬로 되면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할 수 있죠. 자, 사제로 장착한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능미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모닝은 자동접이식 미러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이드 커튼 에어백 다 기본이고, 가죽 시트와 이 열선 시트까지도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철에, 요즘 같은 겨울에 상당히 유용한 이런 옵션이죠.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현재 이 모닝, 올류모닝 스포츠 차량은 5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를 해드릴 차량도 또 모닝인데요. 올류모닝 디럭스 트렌디 차량입니다. 2015년형 차량으로 14년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이 흰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역시 광택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차의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형 9만 킬로 주행을 하였고 역시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530만 원에 판매 중에 있고요. 자, 자동 접이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주행 거리는 95,900 킬로 이제 주행 중에 있습니다. MP3와 역시 사이드 커튼 에어백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열선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차량도 모닝인데요. 올류 모닝이 아닌 그 한 세대 전 모델인 뉴 모닝입니다. 자, 은색 바디를 기초로 2009년식 모델로 10년형 차량입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으로 13만 킬로 주행 중에 있고요. 가격은 260만원입니다. 260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차량이고, 자, 실내는 이렇게 보시면 가죽 시트와 열선 시트가 모두 운전석과 조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MP3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 흰색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자, 2018년식 무사고 2만 킬로 주행한 차량으로 가격은 90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2018년식이니까 뭐 거의 새 차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요즘 나오는 경차다 보니까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마트 키를 기본으로, 자, 액정이 큼지막한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역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26,200km 이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죽 시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열선 시트 모두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더넥스 스파크 경차 중에서 좋아하는 편인데, 차체가 상당히 다부지죠. 작지만 이 단단한 이런 차체 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스파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대 남았습니다. 자, 뉴모닝. 이 뉴모닝 차량들은 이 적당한 가격에 참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뉴모닝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파란색 컬러인 뉴모닝입니다. 이 옆에 머스탱도 파란색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맞춰서 나란히 주차를 하게 됐네요. 자, 2010년식 뉴모닝 64,000km 아주 짧은 마일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일반 뉴모닝과 대르등이 좀 다르죠. 누드등이 이렇게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나온 차량이고요. 조금 더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께 정말 좋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도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스트라이프로 노란색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 조금 더 이 개성 있고 이 스포티한 감각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죠.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의 이 스티치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에어백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그리고 MP3, USB,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SLX 사양이라 옵션이 상당히 좋죠. 하이패스 눈미러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좋은 옵션. 이 뉴모닝 차량 중에서는 뭐 거의 풀옵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뉴모닝 판매가는 310만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뉴모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주색이라고도 보통 불리는데 2008년식 모델이고요.
역시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 이력으로 인해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주행거리는 11만 킬로를 현재 달려주고 있고요. 이제 판매가는 270만원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2008년식 유모니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MP3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1만 4천 킬로 주행 중에 있고요. 자, 뒤에도 한번 볼까요? 자, 역시 광택과 코팅 모두 완료된 모든 상품화 과정을 마친 그런 차량이고요. 가격은 2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경차가 저희가 상당히 많죠.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서 콕 집어서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200만원대부터 비싼 건 현재 지금 900만원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2,300만원 혹은 4,500만원 선에서 경차를 구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물건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타보시기도 하고 한번 앉아도 보시고 딱 이 차다 싶으시면 바로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출고 세차부터 한 번 더 점검까지 확실하게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경차를 한 줄로 제가 지금 주차를 해놨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경차 이벤트, 경차 구입을 원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시면 지금 이 이벤트를 하는 만큼 다른 이런 인터넷 사이트보다 유튜브로 소개를 해드린 차량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경차 이벤트 경차 특집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으로 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